다른 컨텐츠는 생각 안 했어요. 어제 좀 빡세게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그냥 소소하게 일상 방송 하다가 예. 스타 연습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토요일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내 마음대로 했다고? 뭔 소리야? 어제 왜내 마음대로 했어? 스타 좀 그만하라고? 아유. 아유, 어제 가능성을 받지 않냐? 어? 어제 가능성을 받지 않아? 와, 문대! 와, 우리 키케로의 연설 연기께서 또 5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키케로의 연설이 또 5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너무 없는데, 아이고, 무슨, 키자말자 500개나 주십니까, 형님. 아, 우리 또 키케로의 연설님께서 또 5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르나민 씨, 그거 뭔데? 그거 나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거 안 되던데, 나? 와, 우리 또 이건희께서 또 100개. 아, 우리 또 이건희께서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왜 지죠? 왜? 아, 백구개야? 아, 우리 또 백구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내 목이 안 좋아. 아, 백구개 감사드리고요. 형님, 500개 쏘셨는데. 뭐 할까요? 아니, 내 지금 목소리가 존나 안 좋아. 진짜로. 병들었어. 목 상태가 존나 안 좋아, 지금. 진짜로. 아니, 일어나니까 목 상태가 존나 안 좋더라고. 목 아프니까 노래방을 가자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무슨, 목 아픈데 노래방을 왜 가요? 목 아프다니까요, 형님? 아니, 목 아픈데 노래방을 가자니, 아니, 목이 아프다니까요? 예? 어? 오르나민 씨, 그거 내가 연습해가지고 하면 안 돼? 그거 못하겠던데, 그거, 나는. 그게 좀 약간, 좀 테이리 같은, 좀 약간 좀 테이리 같은 그런 좀, 우리 또 배달의님께서 또 하나평가 감사드리고, 테이리 같이 좀 약간 마른 애들이 그거 추면은 진짜 재밌어요. 근데 나같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추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도 뭐 일단 500개 쏘셨는데, 뭐 하라고 하니까 뭐 하긴 하는데, 아, 난 재미가 없어. 왜냐면, 이 뚱뚱한 사람들이 그거 하면 재미가 없어. 그 뭐야? 아, 이게 또 봐봐. 이게 또 휘어지네. 아, 짜증나네. 또 아, 이거 우리 동사 한번 빌려줬더니까 이게 수평이 안 맞잖아. 아, 나 이런 거 존나 짜증나는데 진짜 씨. 개빡치네 진짜. 아, 씨. 우리 동생을 진짜 죽여버리던가 해야지. 아, 이거. 우리 동생, 내가 여자친구 그거 간다고 해가지고 빌려줬더니 이거 기울었네. 아, 개빡친다, 진짜. 어후, 씨. 아, 오늘 찾아가가지고 죽빵 때려야겠다, 늦었다. 아, 이거 오르삼씨가 한번. 나 이거 안될 텐데, 나는. 그래도 뭐, 여러분들 시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나안될 텐데. 아니, 돼지들이 이게 안 되더라고. 이거 그때 철광도 실패했지 않았냐?
힘들다. 잠깐만요. 이분이 그렇게 잘한다며. 아, 우리 대세는 가입. 그래, 정말 리액션 습득 좀 하자, 이거. 아니, 리액션 습득 좀 하자, 이거. 연습 좀 하자, 이거. 안 되겠다. 아, 배고파. 배고파. 우리 하여튼간 진짜 이게 좀 테니가 잠깐만요. 와, 이거 어떻게 하래? 이거 못하겠다. 이거 안 됐다. 그게 아니라, 나 이런 건 잘 못해, 진짜로. 아니, 나 이런 건 진짜 잘 못해. 나 이런 리액션들은 진짜 잘 못해. 다리가 나 원래 안 움직여, 잘. 아씨. 이겼다. 잠깐만요. 아니, 안 된다, 이거. 아니, 나 이거 할 수가 없다. 아니, 이게 안 된다, 이거. 아, 이게 다리가 이게 안 되는데. 이제 한 번 더 해보자. 이겼다. 잠깐만요. 안 된다. 아, 진짜 안 된다, 이거. 아, 이게 좀, 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네. 아, 지금 뭘 가는, 그냥 하지 마. 아, 형님들, 근데 이게, 잠시만요. 형님들 좀 희었죠, 형님들. 형님들이 보시기에는 상관없나요? 아니야? 아니었어?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 프로게이머들이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막 해도 그렇거든. 범프 형도 잘한다고? 아, 전화 와가지고 꺼졌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전화 와서 꺼졌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모레 일본 가서 내일 스파키즈 사람들이랑 다 만나기로 했어요. 예. 스파키즈 사람들이랑 다 만나기로 해가지고. 응? 방송도 해야지, 당연히. 방송도 해야지. 예. 그리고 여러분들, 연탄 2만장을 떠나서, 뭐, 이거, 연탄 2만장을 떠나서, 이거는 뭐, 계속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 뭐야, 여러분들, 그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연탄을 그때 나르기로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예, 빠르게 해가지고, 한, 감전동? 감전동에 이제, 독거 너희분들 많으시니까, 예, 감전동에 좀 한번 알아봐가지고, 연탄을 한번 나르는 것도, 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 나 혼자 하라고. 엄마가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엄마한테. 엄마가 지금 계속 전화가 오는데.
엄마! 엄마 왜? 엄마 왜 전화하는데? 와! 와 엄마 왜? 어. 아 밥? 아 네 알아서 먹을게. 어. 봉이 내려가. 봉아 내려가. 왜 또 올라? 봉아 내려가. 어? 봉아 내려가. 왜 또 올라왔어? 봉아 내려가. 봉이 내려가. 왜 또 올라왔어? 어? 봉이 내려가. 봉아 봉아 내려가. 봉아 봉아 내려가. 봉이 내려가. 봉아 내려가 내려가. 오르나미 씨 하는 거야? 잘하네. 역시 우리 봉이가 잘해. 역시 아유. 엄마 가자. 봉아 내려가. 일로 와. 봉아. 일로 와. 내려가 내려가. 봉이가 오르나미 와 그리 살랑살랑. 봉이가 오르나미 씨 더 잘하네. 내려가 봉아. 빨려.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봉아? 그 발 더럽다. 그래. 빨려. 내려가 내려가 먹는 거 아니다. 그래. 내려가. 봉아 봉아. 봉아. 아, 새끼 진짜. 봉아 저 내려가 봉아 뭐. 봉아 좀 내려가 줘. 어? 내려가 봉아. 엄마한테 와. 어? 봉아 제발 좀 내려가 줘. 응? 봉아. 우리 봉이. 우리 봉이. 우리 봉. 아 먹는 거 아니다 먹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먹는 거. 아 더럽다. 그래. 내려가 내려가. 일로 와. 봉이 내려가. 우리 봉이. 봉이 내려가자 내려가 일로 가자 봉이 일로 와 일로 와 내려와 가자 일로 와 우리 봉이 일로 와자 일로 와 봉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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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그래 봉이 잘 가 봉이 진짜 많이 컸죠. 봉이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는가요,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이만했는데, 진짜 이만했었는데 봉이가 저렇게 컸어요. 예, 봉이가 와 저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봉이가 이만했어요, 진짜로. 진짜 이만했었는데 와 지금은 진짜 많이 컸어요. 뭐라고? 지코 형님도 강아지 키우셔? 아 진짜? 언제부터 키웠는데? 지코 형님 이름이 명수야? 걔 이름이? 진짜로? 왜 명수야? 우리 핑크 민진이 또 하나 생각 감사합니다. 왜 명수야? 아 여자친구분 아 여자친구분 강아지시구나. 형님들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안 삐뚤죠? 저한테는 지금 엄청 삐뚤게 보이거든요. 안 삐뚤죠? 안 삐뚤지? 괜찮아? 아니 이거 휴대폰은 좌우반전을 끌 수가 없더라고. 너 왜 이렇게 뚱뚱해님께서 또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좌우반전 나도 끄고 싶은데 이거 좌우반전을 어떻게 못 끄나 이거? 아 좌우반전을 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 나도 좌우반전 이거 하면은 나도 부담스러워. 형님들도 부담스럽겠지만 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예. 봉준아 유튜브 2가 여성이라니까 관심 갖는 시청자들이 많은 것 같다. 합방 한번 추진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 내가 방송인으로서 내가 누구보다 더 여러분들보다 더 자세히 알겠죠. 제가 왜 합방을 추진 안 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리오넬 인천시님께서 또 하나 팬가입 감사드리고 우리 또 철구봉님께서 또 두 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한 개가 껌이냐님께서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없지 지금 유튜브? 유튜브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건데 진짜 제가 왜 합방을 추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 있어?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좀 씻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또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씻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또, 그, 뭐야. 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다 샀기 때문에. 이것도 샀거든. 이거 라네즈온부 거. 봉준아 오늘 시청자들 모아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 아니야 아니야 너 혼자 해. 건강하고 활기차게 얼어남이 아, 차가, 씨발. 와, 진짜, 씨. 어우, 씨. 하, 진짜 매일매일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극기주 같다, 진짜로. 와, 너무 차갑다, 진짜. 와. 어우, 씨. 아, 좀 쉬었다 하자. 아. 와, 정말, 아, 제발, 하느니. 와, 씨, 좀 너무 차갑습니다. 와. 아. 장갑 없나? 와. 와. 오늘 밖에 나와가지고 진짜 기분 좋으면은 대상트 패딩 살까 말까 좀 고민 좀 해보고, 일단 밥부터 먹고 나서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아, 그 대상트 패딩 그 흰 색깔이 아직도 지금 제 눈에 아른아른 거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 이 대상트 패딩을 꼭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아, 난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 대상트 패딩 그거 존나 이쁘더라고. 흰 색깔 지금 존나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 존나 이쁘더라. 존나 이쁘더라, 진짜로. 대상트 사진 하라고? 왜? 대상트 이쁘던데? 요즘 대상트가 대세 아닙니까? 가성비 쓰레기라고? 그래? 그럼 형님들 어느 거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아이더? 네파. 근데 여러분들 뭐니뭐니 해도 진짜 옷은 여러분들 김센스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김센스몰 여러분들 남성분들 진짜
그 쇼핑몰 네이버에서 김센스볼 한번 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옷들 이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 배터리 없다. 하지만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십시오. 아 겁나 차갑다. 페라독스 왜? 페라독스 뭐하는 새끼인데? 왜? 쟤 뭐라는데? 왜 쟤 뭐라는데? 아? 아유 씨발 강태해라 진짜. 어? 입이 간 사람 그 영상 팔아서 뭐하냐? 어? 너도 똑같이 된다 그러다. 강태해 강태해 저런 애들. 응? 뭐라고? 봉준아 캐나다 구스 잠바 그냥 선물로 줄게. 잠바 스폰 가능하냐? 아예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막 이렇게 받고 이런 게 좀 싫어해서 제가 그냥 제 돈으로 사지 차라리 풍선으로 아니 그런 거 별로. 예. 아 오늘 진짜 좀 괜찮은 거 있으면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일단 밥도 좀 먹고 그래야겠다.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 또 스타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오늘 방송을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어저께 내가 마지막에 그 이카루스님이랑 스타 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조금만 하니까 되더라. 진짜로 조금만 하니까 되더라. 일단 또 여러분들 나가봅시다. 진짜 조금만 하니까 되더라. 아니 어저께 손 몇 게임 풀었는데도 조금씩 그거 뭐야 기량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너희들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 새끼들 맨날 뭐 이만 E 실력이다, F 실력이다, 이래놓고서는, 뭐, 준프로 잡으면은, 준프로 잡아서 기분 좋냐, 프로게이머가? 이렇게 하고, 존나 여러분들이 진짜, 이중인격입니다, 이중인격. 왜 그럽니까, 진짜로? 예? 왜 그래요? 이 새끼는 뭐, 맨날 공방급이다, 이래놓고서는 또, 누구 한 명 잡으면은, 와, 씨발, 뭐, 누구 잡아서 좋냐? 어? 이러고. 왜 그래? 뭘 맞는 말이야? 왜 맞는 말이야? 봐봐, 너희들은 맨날 하는 말이, 맨날 하는 말이 얘는 뭐 진짜 내가 해도 이기겠다 아니면 뭐 공방 수준이다 F 수준이다 E 수준이다 이래놓고서는 BJ도 한 명 똑같이 잡으면 그 새끼 잡으면 좋냐? 어? 이러고 이게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아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지. 다 맞는 말이라고? 아이고 그 뭐야 스킨 로션 여러분들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거 아이오페맨 그 다음에 또 아이오페맨 이거 나도 이제 좀 피부 관리도 좀 하고 2016년에는 좀 깨끗한 이미지를 좀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하지만 산지 한 3일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뜯었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뜯는 자는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스킨 한번 뜯어봅시다. 아 맞다 오늘 거울 사야겠다. 집에 거울이 없거든요. 오늘 진짜
내가 이제 좀 느꼈는데 이게 집에 거울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빠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찌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더라고. 어, 내가 진짜 오늘 거울 하나 사야겠다 진짜. 진짜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스킨 한 6개월 만에 발라보는 것 같다 진짜. 와, 이건 로션이지. 어, 왜 안 나오지? 어, 이거 냄새 좋다. 어우, 냄새 좋네. 어우. 오케이. 아, 오늘은 좀, 홍구가 사준 이 향수도 좀 뿌리고. 이제 밖에 나갈 때도 이제 좀 꾸미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겠다. 진짜. 이게 홍구가 사준 거거든요. 페라리. 예. 보조배터리 챙기고 보조배터리 챙기고 이 보조배터리를 어디다 꽂더라? 어? 아 여긴가 이거다. 이거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여기다 꽂으면 되지. 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어어. 형님들, 이거 왜 이렇게 짧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선이 왜 이렇게 짧아요? 아니, 제 꼬치가 아니라 이거 선이 왜 이렇게 짧냐고요. 뭐라고? 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와. 아, 휴대폰 충전기를 꼽으라고? 아, 오케이. 아, 그러면 되겠네. 잠시만요, 형님들. 오늘 좀 이제 신년을 맞았기 때문에 집도 좀 꾸미고 진짜 좀 이미지 쇄신을 좀 해야겠습니다. 좀 이제 정상인인 척 하고 좀 다녀야지 진짜로. 그래야지 좀 배부를 주지. 안 씻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가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케이. 됐어. 오케이. 아니, 이게 집에 거울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빠의 설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정수기를 넣고 여기 위에다가 화분을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맨날 이렇게 봐요. 예. 이게 왜 아빠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서 거울도 하나 사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예,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토스트기도 있고, 그 다음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대. 어? 그것도 있고. 다 있다니까? 근데 먹을 거 위주로 이렇게 다 있는데, 괜찮잖아, 이 정도면. 혼자 사는 집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예, 호트, 그래. 호트. 혼자 사는 집에 이 정도면 완전 괜찮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가스레인지가 없다는 점이 좀 약간 아쉽긴 한데, 아 이게 가스레인지가 없는 게 좀 약간 아쉽긴 한데 그거는 뭐 차차 예, 하면 되니까. 화장실도 보여달라고? 안돼 안돼. 화장실은 이게 화장실이 아니라 가지고. 내가 왜 여러분들이 뭐 감성패리 하려고 싱크대에서 씻네 이러는데 이게 화장실은 좀 이게 좀 이게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화장실에서는 아니 뭔 사람이 죽어 여기서 뭐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쓰는 화장실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공사를 해야 돼. 내가 지금 그거 뭐야 화장실 공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지 여기에 반신용 욕조를 놔둘 거야. 여기에 반신용 욕조를 놔둘 거거든. 여기 딱 공간이 이거 의자 빼고 책상 빼고 이렇게 하면은 반신용 욕조가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고문실이 아니라 아 진짜 또 화나게 하네 또. 아니 뭔 고문실이야. 여기다가 이제 그거 뭐야 욕조 놔둘 거라니까. 여기 이제 욕조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바닥 타일 깔고 여기에다가 세면대 하나 딱 이렇게 놔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진짜로. 그래가지고 좀 이 집을 좀 2016년이 됐으니까 좀 약간 리모델링을 하려고 여러분들 오늘 좀 밖에 나갈 건데 좀 살 거 있으면 조금 사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꾸며야 돼. 샤워 부스는 어딨냐고?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 있네 샤워 부스. 저것도 아빠가 만들어준 거야. 저거 없었으면 나 샤워도 못했어. 그래도 여러분들 뭐 화장실은 안 좋더라도 제가 방송하는 방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방송하는 방은 좋잖아. 방송하는 방 얼마나 좋냐. 언제든지 워터파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기란 전기는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뭐야 컴퓨터 물 묻으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기 언제든지 의상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집밥 무선생 의상이랑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리액션 할 때 의상들 이제 여기다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테지만 예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꾸며봤는데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제가 진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제가 조명을 진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명을 6개 놨어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기 일단은 앞에 이제 모니터 앞에 조명을 두 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명 이제 4개 이렇게 이게 조명이냐 형광등. 그러니까 형광등을 6개나 쓰고 있어요. 예, 왜냐면 캠바를 좀 잘 받기 위해서. 예, 이게 제가 여기 형광등 4개에다가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개 해가지고 예, 거의 남캠급으로 이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언제든지 이제 시원할 수 있는 에어컨까지 구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뭐야 물풍선 그거 하려고 이제 단 거고 이제 벽지도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벽지도 올 거고 그렇게 되겠죠. 아니 근데 이거 그 뭐야 철구 형이 말해줬었는데 이거 마이크 진짜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나 그거 있었는데 그거
부서져가지고 아 그거 좀 사고 싶은데 좀 장비도 좀 바꾸고 좀 해야 되는데 이 UFO가 이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좀 한 0.1초 늦게 들려가지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 이어폰을 빼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UFO를 좀 바꾸고 그 이설이가 쓰는 그 마이크로 한번 바꿔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실천을 옮겨야겠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에는 좀 약간 생각만 했더라면 2016년에는 좀 생각한 걸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 뭐라고? 와, 이게 참 일단 뭐 지금 나갑시다. 빨리 나가야 되고. 예. 아니 저 수박이 아니라 저거 인형이야. 잠시만. 오늘 밖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밖에 현재 온도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현재 지금 밖에 온도는 어떻습니까? 위험하다고?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온도를 물어봤잖아. 아 진짜 뭐라고? 따뜻하다고? 그러면 오늘 의상은 오늘 의상은 맨유로 가져야겠다. 가자. 뭐 챙길 거 없지? 아, 맞다. 지갑 챙겨야지. 자꾸 안 잠가진 게 아니라 제가 안 잠근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은 차 끌고 나가야겠다. 오늘은 차 끌고 나가야지. 이제 운전 실력도 이제 많이 늘었으니까. 갑시다. 뭐야, 덥다고 했는데 좀 약간 좀 추운데. 저 뭔데? 와, 아까 전에 저기서 저기 물탱크 옆에서 계단에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내려갔어요.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라니까. 허언증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나 와. 엄마. 어? 저기 있다 이거. 어. 물탱크 옆에서 호랑이 내려갔다. 호랑이. 어. 진짜다. 방이. 그거 찍어갖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 내가 못 찍었다. 방이. 어 뭔데? 니 왜 레이저 뽑는데? 뭔데 뭔데? 니 무섭다. 홍아, 저로 가라. 방이 레이저 뽑는다. 어, 밥 먹으러. 밥 먹고 올게. 아, 역시 감전동은 평화로워. 내가 이래서 감전동을 좋아. 어, 또 싸우시네. 역시 화목하다. 역시 우리 감전동은 화목해. 진짜 화목하다. 감전동은 화목해 진짜로.
형님들 잠시만 여기 계세요. 제가 차 들고 올 테니까. 아, 또 누가 훔쳐가고 그런 거 아니겠지. 형님들 잠시만 계세요. 차 들고 와야 돼. 아니 이거 지하 주차장에 차 그거 하면은 끊기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들고 와야 돼.